너무 좋죠. 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은혜로 구인입니다. 팩트 쿠션 유목민들을 위해서. 제 옷도 약간 유목민 같긴 한데 짜자잔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둥. 이거 같은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좀 내추럴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겨울만 되면 약간 이렇게 홍조가 또 올라오고 마스크 부분이 쓸려서 빨개지는 거 고민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커버력이 좋다는 걸 써보니까 뭐랄까 두껍고 갈라지고 이렇게 그 가뭄 일어나듯이 또 제 주변 분들도 커버력을 좀 이렇게 있는 거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약간 주근깨가 있다거나 약간 기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모공이 좀 있다거나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팩트를 물어보셨는데 써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추천을 잘 못해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메이크업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브랜드 클리오와 함께합니다. 제가 어제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요, 같은 제품인데요, 두 가지 색깔로 나와요. 21호 라이트 베이지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베이지 23호가 있습니다. 겨울 한정판으로 특별한 에디션입니다. 저는 21호를 사용했어요. 제가 어제 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놀랬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너무 촉촉하고요, 발림부터 아주 소량으로도 컨실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그 유분감도 싹 잡아주면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했던 클리오 제품에 제품이 있어요.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쓸 때는 밝은 색을 사용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저 색깔이에요. 제일 어두운 색이거든요. 근데 어두운 색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거의 사이드 위주로 발라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이드 위주로 발라줘서 얇지만 사이드로 갈수록 얇아질수록 제가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제품을 먼저 바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습도 되게 중요하고 밑작업 그런 게 기초 작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로션을 조금 미리 바르고 오셔야 돼요. 메이크업 바로 직전에 바르시면 밀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좀 커버력을 원하신다 하시면 조금 미리 기초를 좀 쫀쫀하게 잘 바르고 이렇게 유분감이 많이 지지 않도록 미리 발라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어두운 색을 가져온 이유는 사이드이기도 하고요, 쉐딩을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눌렀는데 이만큼 묻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덜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위주로 발라주세요. 라인 따라서 원래는 방법이 아시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발라주시되 바깥 위주로 이렇게 코 옆에 이런데 구석구석도 잘 발라주시고요. 희미하게 보이죠?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가려줄 오늘의 주인공 얘가 아니니까 짜잔. 제가 영상 아까 보여드렸죠? 손에 딱 끼시고요, 바르지 마세요. 두 번만 툭툭만 해도 충분히 묻어나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덜어주시고 덜어주세요. 여기도 묻어났죠? 찍혔죠? 여기 보세요. 여기 화사해졌죠? 뾰족한 모양에 따라서 끝에를 잘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팔자 있는데 여기도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원전은 볼 넓은 이런 앞쪽이에요. 앞쪽만 먼저 바르시고 이마 바르시고 남은 부분으로 사이드로 살짝 이어주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두들겨주세요. 좀 귀찮을 정도로? 사실 다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베이스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피부니까 피부를 잘 표현해주세요. 가려줘볼게요. 가려졌어요. 오, 여기도 가려볼게요. 소량을 끝에 묻혀서 여기 오 가려졌죠?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제 팁은요, 피부를 계속 두들기다가 마스크를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메이크업을 하시고 한 2, 3분 정도는 마스크를 바로 안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티슈가 있으면 티슈로 살짝만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아니면 기름정이도 괜찮고요. 근데 이 제품만으로도 약간 그런 불필요한 유분감을 잡아준다고 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좀 더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팩트와 쿠션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모난 끝에 부분을요, 이런데 남은 걸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눈 끝에 이런데 다 눌러주시고요. 이어주세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바깥에 진저 색깔, 그 좀 어두운 색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씩만 그 유분감만 잡아주세요. 잘 먹었어요. 내돈내산입니다. 예뻐서 사왔어요.
이 넓은 브러쉬로요. 이 색깔 위에 전체 깔아볼게. 밝은 색으로 블렌딩 해줄 거예요. 위에 눈썹 선부터 이어주세요. 이것만 잘해도 전문가 포스의 그런 마무리가 돼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좀 이어주고 이거는 좀 많이 생략할게요. 어차피 메이크업 편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끝에 색깔 묻혀서 끝으로 살짝 해주시고요.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라인 위를 한번 그냥 덮어주세요. 눈썹! 자연스러운 색이랑 이 색깔 섞어볼게요. 이렇게 좀 진한 메이크업 할 때는 너무 강하게 눈썹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털어준다, 살짝 톤만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빗으로만 그냥 한번 살짝 그냥 눈썹까지 띡하게 그리면 너무 세지잖아요. 그냥 살짝 보여드려볼까요? 여기가 눈썹까지 강하게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더 강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지울게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만 이 정도만 해주고 없애줄게요. 눈 밑에 살짝 펄을 해줄 건데요. 아주 조그만한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펄을요. 여기다 살짝 묻혀줘서 덜어내고 눈 밑에 안쪽만 듬성 이렇게만 해줄 거예요. 겨울하면 이런 반짝이가 예쁘죠? 이렇게만 해줬어요. 픽서 같은 거 뿌리시면 잘 고정돼요. 그래서 눈 밑에 많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맨 마지막에 이제 점 찍어주시고 커버력이 좋아서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 이선 네 그리고 끝에를 아주 살짝만 라인을 빼주시고 여기도 빼줄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 딱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요. 겨울하면 또 붉은색이 예쁘니까 10대들은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색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지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휴지 끼시고 한번 어때요? 약간 연말 분위기 나는 메이크업이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짝! 그냥 이렇게 녹아버려요. 엄청 촉촉해요. 뭔가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묻어있어요. 너무 많은 양이긴 한데 보이세요? 이 약간 수분감? 그래서 이거를 좀 두들겨줘 볼게요. 여기는 실핏줄이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죠? 근데 굉장히 매끈거리고 되게 살아있어요. 반짝반짝거리죠? 퓨지 깨끗합니다. 막 이렇게 끈적이지 않아요. 오, 다시 한번 또 이쪽도 새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뜯었어요. 이건 또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믿으실 거 아니야? 뜨고 하고 말을 좀 계속 하다가 마스크 테스트도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왠지 입술이 살짝 묻을 것 같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계속 말하고 숨 쉬면서 또 이게 묻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유에라를 타고 가시면 이 더블 커버 킬 마그네 팩트 패키지 특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본품 두 개, 리필 두 개, 그리고 특별 구성으로 컬러 틴트 립바 함정인데 세 개 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된대요. 근데 그게 원래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79,900원인데 제 유에라를 타고 가시면 59,900원을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누리시는 게 전 좋아서. 저만 좋나요? 너무 좋은데? 저 너무 좋은데요? 에헤라디야. 자,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얼마나 묻었을까요? 오! 저 지금 편집 안 했어요? 보이세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보통 지금 제가 걱정했던 건 코 부분이었거든요. 코 부분도 거의 안 묻었고요. 이 볼 부분 그리고 보통 이제 쉐딩하는 부분 이런 데도 묻잖아요. 베이스를 정말 잘 깔잖아요. 그러면 쉐딩도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오, 와, 저 지금 약간 긴장 반. 만약에 살짝 묻어있으면 다시 찍어야 되나 이런 약간의 나쁜 마음이 살짝 올라왔지만 또 이렇게 해주면 엄청 행복하죠. 아무것도 안 묻었어. 와,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더 지금 찐으로 감동받았어요. 파우더 살짝 묻은 것 같은 느낌? 뒤집었거든요. 보이세요? 이 정도면 진짜 저 지금 계속 일부러 이거 쓰고 말하고 했잖아요. 박수! 또 한 번 더 박수! 예! 찐으로 행복하네요. 잠옷이 살짝 보였네. 제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름만 지우고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커버가 됐는지 얼마나 톤이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지워볼까? 여기 지워볼게요. 피부에 자극이 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살짝 바르고 뭐예요? 잡티들이 살짝살짝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아주 매끈매끈한 광택이 근데 되게 얇고 되게 밀착력 있고 커버가 다 된 피부. 여기는 저의 맨 피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쭉쭉쭉. 어? 세 번 있다. 두 번. 불안해서 여기 커버가 지금 되고 있죠? 모공. 모공도 가려주고 여기 부분 가려주고. 와, 이거 수정도 되게 잘 된다. 잘 깔렸어. 다시 같아졌어요. 커버력 있는 것 중에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데다가 펄 막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시국이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게, 그리고 슬픈 마음 잘 가리면서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잘 가리면서 잘 보내보자고요. 안녕. 오, 이렇게 하니까 또 엄청 잘 어울리네. 짠! 짠짠짠! 예! 반짝반짝!